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님, 이번 주에는 미국의 CPI 지수 발표도 있고요. 한국의 금통위도 있는데 이번 주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지표와 관련돼서는 좋지 않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을 거고요. 근데 그 기준 안에서 유가는 지금 하락을 했고 중고차와 관련된 지표 같은 경우도 좀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 지표 자체가 이번 달에 미국의 물가 지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다음 달에 물가 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매크로 같은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보다 보면 시장이 뚜렷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한 점만 볼 필요 있다고 강조드리겠고요. 유가의 흐름 자체가 한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한 부분은 조금 좀 누그리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반등의 요건은 갖춰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왜 지금 시총 상위주의 흐름에 주목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2200대 후반에서 2300, 50, 60 이러한 구간까지 반등 나온 시장 자체는 외국인 매수 자체가 공매도의 환매수 유입 이러한 중심으로 먼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총 상위주들이 우선 반등이 나타나고 이게 지수 레벨이 2400대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 종목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기준에서는 시가총액 10위권 내의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하락보다는 상승에 유리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목요일 옵션 만기일 통상적으로 저희가 변동성이 커진다. 지수 같은 경우 하락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락보다는 중립이라든지 상승에 유리합니다.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지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개별 종목군, 저희가 바라봐오던 종목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IT 대형주 이런 쪽으로 지금 매도보다는 매수의 대응을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의 흐름 이번 주에 잘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유창기 대표님, 최근에 엔터주들의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엔터주에 대해서는 몇 번 뭐 좋은 말씀 전망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경기가 불확실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 혹은 섹터가 무엇인가라고 계속 찾고 있죠. 그런 것들이 주목받던 게 엔터주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제 상반기는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린 지가 얼마 안 됐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면 하반기는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엿볼 수 있는 거라시죠. 그래서 주요 아티스트들이 해외 공연, 국내 공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 성장, 수익성 증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미 그 코로나 때 발생되었었던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부분들, 뭐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OTT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 성장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번 달에 미국의 이제 K-POP 관련된 ETF가 상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00억 내외 정도 수준이고요. 하지만 이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한 2월 기준으로 한 89조인가요? 정도 자산을 운영하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큰 자산 운영사들이. 그리고 여기에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투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또 관련된 투자 그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뭐 SM,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기업들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로 둘러싸 주변 환경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성차 업종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실적 같은 경우가 저희가 판매 대수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 대수와 관련해서 뭐 매출 대비해서 이익이 어떻게 늘었는지 환산을 할 수 있고 그 환율 효과까지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예상치보다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 이제 부품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완성차의 2분기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품주 같은 경우가 완성차의 그 믹스 개선이 질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주가의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8배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 그 8배 수준 안에서 이게 싸다 비싸다들 논하기보다는 이 현기차에서 매출 비중이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변동성이 하방적으로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짧게 수익률 확보에 초점을 맞춰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20만 원, 목표가는 21만 5천 원,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해서 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알아봤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A스토리를 가지고 왔는데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고민이 되네요. 일단 뭐 그 우영우 그 드라마가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지금 뭐 정상적인 뭐랄까 그 방영되는 채널 자체가 신생 채널이고 그리고 그 딥번호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 정도의 지금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건 뭐 TVN이라 하고 비교해 본다면 한 10% 정도 될 것이고 일반 지상파라고 본다면 뭐 20-30%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A스토리 자체가 그동안 좀 기대감이 있었다가 좀 실패한 작품이 많았었는데 이번 작품 성공을 위해서 하반기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투자 확대를 좀 이끌어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 국내 점유율은 1위고 해외 점유율이 이 우영호가 10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는 걸 본다면 계속해서 좀 기대감들 이제 막 방영한 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 26,000원 정도 선에서 26,5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타진해 보려고 했는데 좀 떠서 출발했고 지금 일단 단기 목표가 33,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에 좀 부담된다 생각하고 있고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 손절가는 한 6-7% 정도 열어놓고 단기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전 뭐 충분히 그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33,000원 돌파된다라면 한 35,000원 대까지도 반등 가능하다. 다만 지금은 좀 부담스럽고 만약에 눌린다라면 일단 오늘 시가 정도 선에서의 내일이나 내일 모레 지지력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핫한 종목이죠. A스토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